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y vs. Todd. 자, 오늘의 볼모드는 에즈월드라는 네, 만화에 나오는 인물이죠. 토드라는 애와 한번 랩패트를 한번 야무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웬 로봇과 랩패트를 뜰 것 같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리마스터된 버전이에요. 이것도 그래도 꽤나 빠른 모드인 것 같거든요. 오우 예 예 갑니다. 계속 갑니다. 보니까 그 에즈월드라는 만화 자체도 꽤나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. 그 외국에서는 좀 유명한 만화인 것 같던데.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저 토드라는 인물이 보니까 무슨 초대형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마을을 막 아작내는 그림이 좀 있더라고요. 얘가 약간 원래 착한 애였는데 나쁜 인물이 되는 건가? 어? 와! 이게 뭐야? 오! 토드가 미쳤어요! 토드봇에 올라타가지고 마을 자체를 그냥 개박살을 내고 있습니다. 어야 이것도 난이도 왜 이래? 야 그리고 크기 차이 뭐야 이거 심한가? 이거 화면 저거 붐 아웃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남친이랑 크기 차이 한 10배 이상 날 것 같거든요? 우와 미쳐 날뛴다. 저 뒤에 있는 애들은 포드 친구들인가 본데 충격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잔뜩 먹은 것 같아. 자, 다음 만나볼 친구는 또 굉장히 커여운 친구거든요. 커피. 자, 이 목소리 맞냐? 어, 나 그리고 이 노래 들어봤는데 이게 커피 노래예요? 너무 흥겨운데? 커비 목소리 이거 맞냐? 실화인가 싶네. 아 노래 너무 좋아. 이 노래를 좀 빠른 버전으로 만들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. 이거 뭐 커비 특성으로다가 막 마이크 빨아먹으면은 좀 변신하고 그런 연출도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. 딴딴 클라이막스로 갑니다! 오! 완전 쉬운 보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네? 어, 막판에 템포가 조금 올라가요? 야 잠깐만 나름 커비 노래가 여러 개 있네 좀.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 하 근데 커비 목소리 너무 앵앵거려가지고 약간
듣기 힘들다. 자, 막곡은 뭐죠? 약간 보스전 노래 같은 느낌인데요? 커피가 미쳐 미쳐 날 떠요. 안돼! 빵! 자, 이번 앱을 모드는 플랫폼 비사이드. 자, 이 비사이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순정 모드의 리믹스 버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일단 한번 튜토리얼부터 바뀌었거든요. 오, 야, 튜토리얼 모드인데 템포 왜 이렇게 빨라? Down, left, right, up, right, lef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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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. Oh. 튜토리얼보다 꽤 어려운 느낌인데요? 처음 하면은? 어. 자, 그렇 하면 비사이드 모드의 장인어른은? 오, 이렇게 바뀌었네? 약간 그 젊은 시절 해춘하신 것 같은데요? 한창 잘 나가실 때 그 락스타 본능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거 비사이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색깔을 반전시킨 것 같아. 파란색이 약간 보라색으로 바뀐 것 같고,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바뀐 것 같고, 다른 세계의 여친과 남친,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. 리믹스 버전도 괜찮은데, 근데? 장인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. 예. 요 비사이드 세계에서도 이긴 건 접니다. 뭔가 템포가 빨라져가지고 재밌는 것 같은데 노래가? 제가 장인어른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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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편이었는데? 비사이드 모드는 확실히 기존 버전보다는 난이도가 있네요. 아, 저는 그렇다면 제 최 모시월 한번 만나봐야겠어요. 이거는 못 참겠네. 오야, 저 판정 왜 이러냐 이거? 오! 이게? 우와, 얘 판정 너무 빡빡한데? 아! 자, 다음은 전 남친 타비에게 어를 전도하겠습니다. 뒤에 탱크맨 수성강탈 뭐야 저거? 그렇지. 전 남친도 이 띵곡 들으면은 흥 못 참아요 절대.
지금 원래 탱크맨도 놀러 왔다가 지금 식당 보러 갔다가 지금 뜻하지 않게 어? 예, 테러 당하는 바람에 잔뜩 쫄아있거든요. 저 편의점 봐요 뒤에. 바라바바바바 에이 에이 에이야.